발라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크림을 발라야죠. 이게 안티에이징 제품이라서 늙기 전에 그 전부터 원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보통 생각을 하실 때 뭐 40, 50대 우리 어머니들 때 돼가지고 안티에이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네. 정말로 우리 승헌 씨처럼 지금부터 20대부터 차곡차곡 쌓아놓으면서 그 결과물은 사실 그때 40, 50대 돼서 나오는데 그때 봐 소용 없거든요. 아 나는 정말 현명하고 똑똑하게 스킨케어든지 이렇게 제품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. 이게 제형이 엄청 쫀득쫀득해요 또. 그리고 요새 겨울에 굉장히 건조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바로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것도 원래 본 제품이 있는 제품이에요. 아 진짜? 네, 제 메이크업 박스 안에 아까 그럼 나 여기 그 크림 보라색. 있었던 거 봤던 네. 게 그 크림이구나. 네. 그래서 여기에 이 크림이 그러니까 한 번 쓸 수 있는 양으로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. 너무 괜찮다. 나도 이거 당장 가서 세우고 싶다 진짜. 근데 되게 많아서 저는 다음날 아침까지 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아 정말? 넉넉히 들어있어요 되게. 네 완전 해결됐어요. 나도 당장 해봐야겠네요. 네 당장 해보세요. 아~ 막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어도 여러분 언젠가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. 그럼요. 네.